네, 맞습니다. 서태의 티저가 나오는데요. 콜라보 디귿 맘스터치 콜라보 구라입니다. 웃긴 회원인데 구라입니다. 이게 그 실험이냐고? 제가 한번 똥강아지들이 기대하고 있는 스테이를 구라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공개할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. 오늘은 하루 종일 발로란트 하겠습니다. 구라이문이다. 아 정말 신난다 만세 루커 같아. 귀여워요. 재밌네요. 어쩌다가 제가 의사가 돼가지고 배가 너무 아파요 왜 이러길래 배가 아파요? 어디 한번 볼까요? 배탈이 났나봐요. 약을 줄게요 이러면서 주사는 안 맞아요? 이러면서 주사는 안 맞아도 돼요 이러면서 막 그러고.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나봐요. 계속 와. 계속 분명히 방금 낳은 애가 다시 와. 방금 괜찮아졌잖아요 왜 오세요? 이러면은 막 웃어. 이러면 그냥 다시 아파졌어요. 다시 아파지는 게 무슨 말이야? 이거 땡땡이 치려고 꾀병 부리는 거 아니에요? 이러면 아니에요. 배 아파요. 이러면서 나의 그 당황한 그 반응을 엄청 좋아요. 막 이러면서 그러면 한 몇 분 동안은 병원도 해야 돼 계속. 아픈 것도 뭐 골고루도 아니고 애기니까. 그 애기들 나오는 그거 해봤죠. 뭐 거의 다 배 아픈 얘기들이잖아요. 그래서 배 아프거나 감기 걸렸거나 되게 단순한. 인형놀이 할 때 막 장난감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. 자기들이 하는 거를. 예를 들면 뭐 토끼 두 마리 뭐 대충 엑스트라 이상한 것들 이렇게 있으면은 토끼는 꼭 자기가 해. 토끼는 자기가 꼭 하고. 그리고 막 공주 같은 아바타 있으면 그것도 자기가 꼭 해. 그래가지고 꼬마는 뭐 하면 돼? 이러면은 꼬마님 뭐 아무거나 해! 이러면서 뭐 그러고. 그러다가 그거 보다가 새언니가 고모도 공주 시켜줘! 이랬는데 이러면서 알겠어 하는데 입이 대팔 튀어나왔어. 알겠어 그러면은 고모 이번에 고모가 공주하고 다음에는 내가 다시 공주할래 이러면서 고모는 공주 안 해도 돼? 네가 해! 이러면서 제주가 뭐라고 생각하냐고요? 샤바 두비두바 두비두바 두비두비 두비두비 두비두바 샤바다바 두비두비 두비두비 두비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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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비두바. 날개를 달아줘요! 레드불! 이것도 있네요. 오! 이거 얘기하는 거죠? 왜 잘하냐고? 내가 제일 잘했어. 형이 알려준 대로 하니까 됐어요. 시 하면서 시는 하지만 이 모양은 우인 거야. 여기서 시를 하면 돼요. 쉽죠? 저희 편집자님이 로아를 하고 계셔서 물어봤거든요. 혹시 수영복 샀냐고. 샀대. 그래서 무슨 수영복 샀냐고 하니까 셔츠 샀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막 웃으면서 남자들이 셔츠를 좋아하긴 하죠 이러니까 부모님 아니 무슨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셔츠로 사셨구나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막 시작 안 했는데? 님? 아니, 알거는요? 안다고요? 아니, 여러분, 이빨 좀 갈릴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되게, 알잘딱 너무 잘해주시는데? 감사합니다. 아말한테 얘기하지 그랬어요, 왕자님. 정말 미치겠네, 둘 다? 왜 울어? 뭐야, 이거.
왜 이렇게 다들 마음이 촉촉 맞아? 우는 소리 귀여워. 비찬 소리 같아. 아기 새 우는 소리랑 똑같네 아주. 예예예 나랑 노래 주자매 이야기 맞아. 똑같죠? 찬이 성대모사 찬이랑 똑같죠? 웃긴 거 말해줄까요? 형님한테 컨펌 받고 있는데 형님이 뭐 일러레님한테 뭐 작업을 뭐 다 하셨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러레? 형님 저 그림 제가 그린 겁니다? 네? 버거님이 그리셨다고요? 네 제가 그린 겁니다. 버거님 생각보다 그림을 잘 그리시네요. 칭찬받았어 부럽지? 놀라시더라고요. 웃겼어요. 사랑한다고요. 그래서 싫어요. 좋아. 더 사랑해줘. 이 새들 진짜 서로 그루밍 진짜 열심히 해. 약간 서로 이렇게 하트 감옥 해놓고 서로 그루밍. 한 명이 이제 중앙에 와가지고. 사실 얘들아 있잖아 나 모시킹한데 모시킹이 같아 이러면 뭐 누가 그래 이러면서 그런 나쁜 놈 아니야 이러면서 모시킹 하면서 그럼 버리고 푹 주무세요. 진동군님들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까르르 까르르님 귀여우시대요. 뭔 진보가 DTS예요. 잠시 사륜한 계안에서 카피해봤습니다. 놀랐죠? 아 그러면 뚫기가 좋을 것 같은데 뚫기 있는 분? 뚫기. 어? 그거 너무 크지? 이게 뭐야? 그치. 이 친구와 같이 칩시다. 그렇게 인싸했던 그녀가 유원지가 처음이라고? 이러면서 오늘 너랑 같이 와서 너무 기뻤어 이러면 두근 두근 하면서 굴소스 갈람차 국룰 굴소스 아시죠? 그 국룰이 있어. 마지막은 관람차인데 그 누구보다도 밝아 보이는 내가 갑자기 쓸쓸한 표정하면서 알죠? 사실 옛날에 엄마 아빠가 나 완전 어렸을 때 여길 데려온 기억이 있거든. 그것 때문인지 유원진은 조금 쓸쓸한 멋있게가 있었는데 땡땡이 너 덕분에 즐겁게 논 것 같다 하면서 바로 스토리 뚝딱 나와버리네. 안녕하세요. 크리에이터 님 도네이션 모니터링 팀입니다. 도네이션 홈페이지 크리에 뭐야? 이때 죽었다 고봉밤 맨들. 더 이상 멋있는 거는 못 쓰게 하지 내가 쳐내주마. 자 뒤졌습니다. 뭐가 릴해? 야 너무한 거 아니야? 왜 나한테만 그렇게 각박한데 기준이? 진짜 어이없다. 어 저쪽 옆에 사는 모시킹이는 아주 그냥 요기조기 아주 그냥 근데 왜 나한테만 그래? 배꼽 한번 볼 수도 있지. 무릎? 아 무릎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두둥. 이분 뭔데 이렇게 이쁘게 계시죠? 아이돌 처음 보는 거냐? 이거 먹다가 뭐가 하나가 너무 단단해서 안 깨지는 거예요. 그래서 봤는데 내 이빨이었어. 피 철철철 나고 있고. 이거 한참 어렸을 때는 이가 많이 흔들리잖아.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먹다가 흔들리던 이빨이 팍 빠졌어. 나는 그 땡땡 같은 아름다운 땡땡의 손가락을 땡땡서 땡땡을 땡땡하는 그녀를 그대로. 게리가 체크를 덮었다. 이런 건 어른이나 되고 나서 얼굴형. 아!
굉장. 영상 끝까지 봐줬구나. 요거랑 요거 재밌는데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.